더 좋은 수업, 더 좋은 세상. 언어를 넘어 치유를. 조폴체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네. 자, 18번은 어떤 유형입니까? 편지. 편지, 메일. 그쵸? 그렇게 되죠? 그 편지의 메일이란 장르를 가지고 물어보는 게 뭐예요? 목적. 그쵸? 목적을 묻고 있습니다. 자, 수능 독해 첫 번째 문제. 이거는 늘 똑같아요. 편지. 그리고 언젠가부터 이제 메일이 됐는데 그거에 쓴 목적을 물어보는 겁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. 메일을 쓸 때 어떻게 씁니까? 먼저 내 소개를 하죠. 그 받느니 안녕하세요 하면서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또 안부를 묻죠. 어떻게 지내요?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진짜 하고자 하는 말, 용건이 나오는 거죠. 여러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낼 때 뭐 해주세요 이것만 하진 않더라고요. 안녕하세요 하고 이거 취소할게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말을 하잖아요. 그리고 나서 맨 마무리에 뭘 합니까?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취소해 주세요 한 다음에 빨리 취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끝내죠. 그러니까 짤막한 문자하고 똑같은 거예요. 그거 생각하면 돼. 자, 메일, 편지는 받느니 안부, 용건, 인사, 보내는 이로 이루어져 있죠. 근데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? 목적을 물어보는 거죠. 그럼 어디가 중요하겠어요? 용건. 그치, 용건 있는 데가 중요하겠죠. 그러면 수능 지문에 나오는 메일 또는 편지에서 그 용건은 어디쯤 나오겠어요? 앞에 나오겠지. 근데 앞에는, 맨 앞에는 인사말이 나오니까 그거 빼고 한 두 번째 문장 정도가 좋겠죠. 그리고 맨 끝에서도 한번 반복이 될 테니까 끝에서 한 두 번째 문장 정도가 좋고. 그래서 여러분이 메일이나 편지의 목적을 물어볼 때는요, 딴 데 보지 말고 두 번째 문장? 끝에서 두 번째 문장만 보면 돼요. 일단 거기부터 먼저 보세요. 자, 그래도 안 풀리면 나머지 부분을 보긴 하는 겁니다만 이 18번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전부 다 보지 않아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. 난이도는 하에 해당합니다. 자, 그럼 이거를 자, 이 문제는 목적에 해당합니다. 아까 어디를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죠. 첫 번째,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두 번째 문장 정도, 그리고 끝부분에서는 두 번째 문장 정도입니다. 그건 이제 메일의 구조 때문에 그런 거고요. 자, 이제 또 여러분 한번 어디를 봐야 되는지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. 제가 지금 표시를 한 부분들, 이게 당신이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라고 지금 나와 있죠. 그리고 앞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? 우리가 캠퍼스 음식 운동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. 그러면 지금 표시한 This is how you participate는 뭘 말해줘요?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, 그리고 그 참여하는 방식을 You can bring your items for donation to our booth 라는 문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. 그리고 그 내용은요, 물건을 어떻게 기부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여러분이 아랫부분으로 가는 거예요. 끝에서 두 번째 문장 있는데 We will distribute the food to our neighbors on Christmas Eve. Distribute는 분배하다라는 뜻이죠. 그래서 이거는요, 그 음식을 나눠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 말은 앞에서 나와 있는 물건 기부 방법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. 자, 한번 보기를 쭉 보시고요. 1번, 음식 기부는 나왔죠? 그리고 방법이 나왔습니다. 이거 맞죠?
자, 그리고 2번은요. 배달은 좀 그래요, 배달. 그리고 감사하는 거 아니죠. 자, 3번은 도서관에 대한 얘기가 아예 없습니다.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, 이게. 4번은 음식물을 낭비한다는 얘기는 아니죠. 자, 5번. 크리스마스가 나오긴 나왔는데, 그날의 행사 얘기는 아닙니다. 5번도 아니죠. 자, 여러분, 여기서 전부 다 보지 않고도 문제가 풀렸죠. 그 포인트를 명심하세요, 여러분. 이거는 이제 여러분 모의고사 수능에 다 통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안 읽어도 되는데 한번 볼게요. 자, 이거를 As some of you already know, 이 부분을 제가 왜 지우는 표시를 했냐면요. 이거는 뭘 뜻하는 겁니까?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라는 부가된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. 그러니까 핵심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해도 됩니다. 그러니까 as로 시작하는 게 내가 있으면요. 그게 뭐뭐처럼이란 뜻을 나타내면 여러분이 좀 빨리 넘어가도 괜찮아요.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시고요. this란 대명사는 뒤에 있는 걸또 가르쳐 줍니다. this는 뒤에 있는 거를 주로 가르쳐 준다. 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죠? 자, 그래서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또 표시를 할 건데, 이거는 반복되는 내용을 말합니다. 네, your items for donation. 기부 물품이죠. 이거는 더 캠퍼스 푸드 드라이브와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는 거죠. 네, 도네이션 부트, 디 아이템스. 지금 계속해서 도네이트와 푸시 반복이 되고 있죠. 그럼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으면은 결국 이 지문에서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걸알수 있죠. 그러니까 이게 다다익선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는데, 많이 나오면 지문 파악에 도움이 되는 좋은 것들입니다. 그렇게 알아두시고, 여러분들이 지문을 볼 때, 이거 똑같은 말인데? 똑같은 내용인데? 그러면은 체크를 하시고 나중에 글을 이해할 때 한번 활용하도록 하세요. 그리고 노란색은 반복되는 표현들이고요. 그 반복되는 표현들을 정리를 해봤더니, give 음식, 이렇게 나오죠? 그래서 이 글에 주제를 유추할 수 있게 하죠. 그리고 이 기부 음식을 배부한다는 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더 좋은 수업, 더 좋은 세상. 언어를 넘은 치유.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럼 행복하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